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어야 맛이 있느냐, 아니면 면을 먼저 넣어야 맛이 있느냐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스프를 먼저 넣으면 물에 끓는 점이 올라와서 라면이 더 빨리 익고 그래서 더 꼬들꼬들하고 맛이 있는 라면이 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계량컵인데 500ml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유리냄비에 붓고요. 물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프를 넣지 않은 상태의 끓는 점과 스프를 넣은 다음에 끓는 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이 물의 온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음식을 조리할 때 음식물의 온도를 체크하는 온도계입니다. 이렇게 앞에 두 손목대가 있죠. 먼저 스프를 넣지 않은 상태에 물의 끓는 점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도 100도입니다. 100.5도, 101도, 101도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스프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끓는 물의 온도 101도. 이번에는 스프를 넣고 다시 온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물이 끓을 때 스프를 넣으면요, 이렇게 끓어오르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호를 끄겠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프는 물이 안 끓어오를 때 미리 넣는 게 좋습니다. 다시 번호를 켜고요. 물이 끓으면 다시 온도를 체크하겠습니다. 자, 물이 끓고 있죠? 다시 온도를 체크하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자, 드디어 100도입니다. 100.5도. 스프를 넣지 않은 상태, 그리고 스프를 넣은 상태. 물에 끓는 점이 똑같습니다. 101도죠? 그러니까 스프를 넣는다고 끓는 점이 더 높아지는 건 아니네요. 자, 아무튼 온도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온도는 그렇고요. 자, 이제 면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라면을 3분 정도 끓였습니다. 제품 설명에 보면 라면을 5분 동안 끓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국물도 너무 쫄아들어서 싸게 되고요. 면발이 너무 익어서 맛이 없으니까 3분만 끓였습니다. 자, 이건 우육탕인데요. 면발이 꼭 익지도 않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실험에서 보셨듯이 스프를 먼저 넣는다고 해서 물에 끓는 점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스프를 먼저 넣어야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도 스프를 먼저 넣으면 스프의 맛과 향이 면에 더 많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스프를 넣는 순서보다는 물의 양과 끓이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물의 양, 그리고 라면이 너무 퍼지지 않게 적절한 시간 끓인 것, 이게 더 라면의 맛을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배가 고플 때 라면을 먹으면 웬만한 라면도 다 맛이 있습니다. 아무튼 실험을 끝내겠습니다.